쌍방울 얘기가 있습니다. 쌍방울 얘기에서 변호사 대납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이야기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같이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그 변호사에게 쌍방울에서 M&A 하는 과정 속에 20억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안 돼서 다시 20억을 돌려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호사 이름이 이남준이라고 합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이남석이라고 합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이남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 변호사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2012년에 윤석열 검사가 윤우진이라고 하는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켰다는 겁니다. 그 변호사가 바로 이남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이 내용, 청문회 때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녹취가 나옵니다, 녹취가. 녹취에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에게 소개시켜 줬나요?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답합니다. 소개를 시켰죠. 왜냐하면 소개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어떻게 됐냐면 이 얘기가 녹취록으로 나옵니다. 아니, 대장동 파고 파고 팠더니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쌍방울, 어디서 들어본 변호사 이름이야. 20억 변호사 얘기는 이남, 석이라고 하는데 바로 윤우진에게 윤석열이 소개했던 변호사가 이남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크게 보도해야 될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